너 나 맞추라고 했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됐다. 내가 너희 팀한테 어떻게 화를 내냐, 불쌍해서. 뭐라고요? 인상 풀어, 임마. 골 짜는 놈들은 예의도 모르냐? 이거 접을 거예요, 얘, 감독님? 경기 아직 안 끝났어요. 강현이 투입할까? 야, 감독님한테. 감독님도 뭐라고 해야 할 땐 뭐라고 좀 하세요. 아이고, 우리 감독님도 피곤하시겠네. 에? 야! 이 새끼들이. 다섯에는 최우혁. 장지루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자 1루에 있고 바깥쪽 공 오익수 오른쪽에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그런데 공이 앞쪽에 떨어집니다. 접하다를 첫 번째 접하다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좀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접하다를 잘못했어요. 자, 1, 2루에 타석인 이보승. 이보승의 타구가 유격수적 장동민. 그러나 자, 손바닥에 맞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2루 쪽 2루에 그런데 이 송구도 어긋나갑니다. 이 타구는 정말 아쉽네요. 어려운 타구가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 타구는 완벽하게 더블플레이를 만들어줘야 되는 타구입니다. 타석엔 최준선. 최준선이 잡아당깁니다. 3루수 이정석 잡고 1루에 빠졌습니다. 평범한 뜬공인데 우익수와 중견 사이에 떨어집니다. 드림즈가 왜 체하임을 하고 있는가를 이 상황에서 이 플레이에서 좀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나 진짜. 방출보다는 선수 전원 협상하겠습니다. 추가 예산 받는 거죠? 안 줄 텐데요. 아니, 그럼 그 금액으로 전원 계약하시겠다고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선수들이 우리 구단 짜다고 뭐. 자, 그럼 선수단 전원한테 균등한 연봉 삭감을 반영하는 건가요? 더 이상 깎을 수 없는 최저연봉 선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봉 산정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아, 이게 뭔 소리야? 왜 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준 거야? 어? 나도 몰라요. 작년에 선수들이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모두 지우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지난 시즌 성적만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와, 이거 너무 큰일 났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프로야구입니다. 동네야구 아니고요. 잘한 만큼 대접받는 게 싫은 사람은 그만둬야죠. 프로의 연공서열제가 왜 남아있습니까? 예, 선수단 브리핑 준비할까요? 네. 다음은 이번 협상에서 요주의 인물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팀 주전 포수 서영주입니다. 서영주 선수는 늘 if라는 말이 따르는 선수인데요. 서영주가 건강했다면 우리 팀이 꼴찌 아니고 9위는 했을 거란 말도 있고요. 풀타임으로 뛰기만 하면 수비형 포수로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선수라는 게 중론이고요. 그리고 블로킹은 국내에서 최고라고 할 정도예요. 도루 저지율은 국내 2위, 투수 리드도 이제는 믿고 맡길만 하고요. 형, 이번 연봉 협상 좀 짤 거라고 하던데요? 너 우리 팀 아니냐? 드림즈 짠 거 누가 몰라? 근데 새 단장이 좀 그렇대요. 뭐 성적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랑은 상관없다. 성적만큼 말고 실력만큼 받을 거니까. 지난 시즌에는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에 출전을 못해서 올해는 연봉 대폭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본인이 그걸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네요. 원래 늘 협상이 어려운 선수기도 하고요. 다음은 서영주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이런 말 아세요? 투수는 귀족, 외야수는 상인, 내야수는 노비, 포수는 그지. 그 제일 힘든 게 포수인데 잘 좀 챙겨주세요. 지난 한 시즌 동안 상당히 많은 경기를 결정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시즌 활약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할 겁니다. 오히려 삭감을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왜요? 지난 한 시즌 동안 이번 한 시즌 동안 얼마나 잘할지 그런 기대치로 주는 게 연봉 아니에요? 서영주 선수, 그러면 왜 한 시즌 동안 성적을 기준으로들 협상을 해요? 새로운 시즌을 얼마나 잘할지에 대한 기대치의 근거로 제일 적합하니까. 그런데 나는 부상으로 몇 경기를 못 뛰었어도 하반기 기록을 보시라고요. 평균 기록 보시면은 내가 수비형 포수 1인 거 안 보입니까?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드림즈 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는 서영주 있다. 다들 그래요. 에? 네, 아주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 거죠. 부상 때문에 전반기를 못 뛴 것처럼 부상 때문에 새로운 시즌도 풀타임을 출전할 거라는 기대치가 적으니까요. 단장님, 처음 뵙는데요. 선수 출신 아니라면서요. 그 얘기를 왜 하는데요? 아니, 그래서 혹시 모르실까 봐 설명 좀 드리려고요. 내가 어디가 막 고질적으로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다쳤다고요, 불의의 사고로. 그래서 올해 또 그런 부상이... 그 사고가 플레이 스타일에서 유발됩니다. 우리는 그런 확률을 다 감안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홈 블로킹을 할 때도 홈 플레이트를 완전히 막아서는 서영주 선수의 습관. 홈으로 달려드는 주자를 태그할 때도 찍는 형태로 태그를 하는 습관. 고쳐야 돼요. 5억이요. 이런 걸로 머리 쓰고 싶지 않습니다. 양 팀의 생각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요. 나도 뭐 억지 부리는 놈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수비형 포수가 올해 몸 관리 잘해서 풀타임으로 출장하면 나는 이것도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측정한 금액을 지금 말씀드리면 화내시겠네요. 갑니다. 단장님, 서영주 선수요. 지금 연락 왔습니다. 지금 바로 보자고 하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 병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사인만 받으면 되는 선수들이 있어서. 제가 같이 갈게요. 아, 단장님. 그리고 장진우 선수요. 제가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그럼 우린 준비해서 갑시다. 여직원이랑 들어와요, 왜? 여직원이 뭐예요? 저 운영팀장입니다. 아, 나가요, 빨리! 왜 여기까지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포수들 중에 체질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보시라고. 아, 뭘 자꾸 봐요. 뭘 계속 봐. 그만 봐요, 이제. 아, 그만 보라니까. 계속 보시네. 왜 계속 봐요? 그만 덮어주세요, 이제. 자, 엄지손가락 진료는 다음에 하시죠. 일주일 후에 오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시즌 끝나면 치료받고 다시 훈련이. 시즌 때 이 아픈 거 또 참고 굴러야 되니까. 이러니까 내가 5억 달라는 거예요. 계약서 다시 갖고 오세요. 서영주 씨, 어디 뭐 카페라도 가서 얘기 좀 합시다. 글쎄요. 네, 가족 모임이 있어갖고. 아, 이따 저녁에 뭐 술이나 같이 한잔하시던지. 치료 중에 술은 안 되죠. 답답하네. 마음도 치료해야죠.
이따 봅시다. 술은 개쓰. 오셨네? 왜? 같이 한잔하시지? 이런 분위기면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아이고, 제 입장은 생각도 안 해주시네. 나 얼마나 바쁜데. 여기서 얘기해요. 불편할 건 모릅니까? 나가 계세요. 아니요. 저 운영 팀장이에요. 계약 진행할 의무 있습니다. 그 계약서는요? 꼭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치질이 쓰신 분이 독주 드시네요? 일단 앉으시죠. 이들 잠깐 나가 있을래? 5억은 무리구나. 이렇게 하면 무릎에 물찬 기분을 아실란가? 공감하면은 새로운 계약서 갖고 올까 싶어가지고. 지랄하네, 이씨. 야, 팀장, 너 선 넘었어 지금? 선은 네가 넘었어! 협상은 결렬됐고, 우린 이제 다른 제안을 할 생각이 없어. 예, 그렇게 됐답니다. 완전히 꼼짝 말하지 뭐. 아, 근데 단장님, 그 백업포수지 않습니까? 뭐, 우리 백업포수 왜요? 작년에 그 강원고에서 이강식 뽑아서 잘 키우고 계신데 이강식 선수한테도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바이킹스 박사야? 어떻게 이군 선수 이름까지 다 외워요, 무섭게. 어휴, 얼른 밥만 먹고 일어나야겠네. 뭐 다른 일정 같은 거 없어요? 네, 중요한 사람 만날 겁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나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이름 첫째만 알려주기. 예? 하나. 얘기할 리가 없지.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자, 내리시죠. 예. 네. 길창주. 잘해요? 마이스보단 못하죠. 역시 고단수시네. 우리 팀에서 누가 탐나시는데요? 야, 이렇게 단도직입적이시면. 네? 그게 아니면 나랑 뭐가 친하다고 여기까지 와서 술을 마시겠어요? 두 번째 빼고 포수요? 우리가 포수 맛집이죠. 그게 다예요? 왜야 빼고. 내야수 멀티. 서영주랑 곽한영이랑 또 다른 외야수 애들이랑 계약이 잘 안 되시나 봐. 뭐. 재밌네요. 그럼 카드 한번 맞춰볼까나? 단장님이 영입 선수는 포지션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포수하고 외야수 그리고 내야 멀티요. 내야 멀티? 예, 내야 멀티입니다. 멀티. 왜요? 너 아까 단장님이 말한 영입 우선 선수 포지션 그거 진짜 맞아? 그럼 뭐 제가 그런 걸 지원해서 말하겠어요? 장우석 차장이 아까 그거 듣자마자 문자하는 거 봤냐? 엄청 티나게. 그럼 뭐 제가 가서 지금 검거해야 할까요? 야,
그거 지금 미계약 선수들 포지션 아니냐? 그럼 지금 이거 들으면 똥줄 탈 수도 있겠네요. 그죠? 다시 한 번 밀면서 쭉 천천히 쭉 미실게요. 날숨.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은 안 오고. 단장님은 확실한 건수에만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제 이런 건은 제가 와서 해야죠. 뭐? 이런 건? 서영주 씨. 7년간 이적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도 회사의 동의 없이는 다른 회사로 이적할 수도 없는 업종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게 당신이 일하는 업종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2억. 미쳤냐? 1억 5천. 뭐하냐 지금? 내가 잊고 있었더라고. 뭐를? 이래도 된다는걸요. FA라서 다른 구단이 데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단이랑 계약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해도 연봉 조정 협상 몰라? 여태까지 20번 중에 선수가 구단한테 딱 한 번 이겨본 건 모르죠? 적당히 좀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안 했던 거는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서죠. 드림즈가 지난 시즌보다 좀 더 잘해보자는 목표를 가진 동료라고 생각해서. 근데 서영주 씨는 동료 의식이 있었어요? 구단 운영의 수장인 단장을 이리저리 불러내고 술 뿌리고? 내가 이렇게 몸상하면서 야구하는데 내 권리도 주장 못해? 금액 차이가 아무리 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의견 차이를 좁히는 방식이 그따위인 사람은 동료가 아니지. 선을 넘은 사람하고 다시 웃으면서 협상할 마음이 안 드네요.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내가 은퇴하면 포수 하나 트레이드해서 빈자리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소식도 빠르네. 어차피 우리가 우승이 목표인 팀도 아니고 그럭저럭 돌아가게 만들 포수 하나 못 구하겠어? 그리고 반말 좀 그만해!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얘를 술에 말아 쳐드셨나? 형수란 새끼. 서영주 빼고 다 정리됐네요. 서영주 선수는 곧 이쪽으로 올 겁니다. 아니, 미리 말씀 좀 해주시죠. 왜요?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까불었는데. 예, 들어오세요. 제가 경솔했고 경솔한 건 경솔한 거고 상식선에서 잘 챙겨주세요.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계약서 있죠. 드리세요. 선수 이 새끼가 완전 양아치네.